큰일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탄핵했으니까. 이제 절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안동안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맞느냐.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죠. 아. 그 기간이 뭐 다른 사건들을 비춰보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금방 나네요.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검사는 지금 이제 업무가 중지당한 거죠? 업무 중지됐고요. 그 다음에 사표 수리가 금지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못 나가요? 네, 있어야 못, 돼? 못 나갑니다. 월급 받아 먹겠네.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래도 탄핵이 인정이 되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를 하면 예. 네, 5년 동안 공직임용 금지, 5년 동안 변호사 개혁 금지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죠. 이재명 대표 그 저 조사하고 있는 검사들도 약간 겁먹을래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닌 척 하고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탄핵됐고 또 뭐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서 탄핵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검사 탄핵을 진행을 하고 네. 일단 위법이 확인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니까 수밖에 없겠죠. 예. 위법이 확인된 검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탄핵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검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 그렇죠.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 네. 충성하는 것이 나의 일신영달에 꼭 유리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정권에 충성하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승진하고 네. 검사장 승진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정권에만 충성하면 좋은 자리 간다. 네. 혹시나 좋은 자리 못 가더라도 나와서 개업하면 떼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 다를 다 깨트려 놓는 거죠. 네. 공직도 안 돼, 돈도 못 벌어 하고 다 박살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검사들이 아 진짜 이 정권에 잘못 충성했다가 내가 탄핵되면 정부가 막아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나는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려서 레임덕 신호가 오면은 네. 상당히 이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겠네. 이걸로 당연하죠. 예. 지금 검찰의 충성도도 낮출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임덕 시기에는 검찰의 이제 이반. 네. 그래서 내부 어떤 제보나 네. 폭로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네요. 실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뭐 저 여당 국민의힘이라고 하지만 검찰의 힘이에요. 또 감사원님 있고. 예. 하여튼 간에. 예. 검찰 밑에 감사원을 두고 국정원 옆에 두고 아. 그 옆에 경찰 두고 아. 이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검찰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검찰의 힘이 이제 정점이고 그 밑에 말씀하신 감사원 등등을 두고 이제 계속 쫙 그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힘의 원천인 검찰의 힘을 빼놓는 게 저는 이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 검사 탄핵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헌정사상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검찰 독재 국가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